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원순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달 동안 강북 삼양동 옥탑방에서 생활한 거 아시죠?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제가 입주를 하자마자 아주 기록적인 폭염이 시작됐습니다. 방바닥 온도가 거의 50도가 넘고 샤워를 하고 있는데도 땀이 줄줄 흘렀어요. 더위를 느끼면서 가장 먼저 생각난 분들이 뜨거운 무더위를 온몸으로 견뎌야 하는 우리 노숙인 분들이셨습니다. 이번 더위는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더욱 가혹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본래 재난이 가장 사회적으로 힘든 분들에게 가장 가혹하게 가는 거거든요. 서울시는 노숙인 분들을 위해서 노숙인 종합지원 시스템을 만들고 동절기, 혹설기를 대비한 응급보호 체계라든지 위기대응팀, 위기대응 콜 뭐 이런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노숙인분들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그런 심리 문화 지원 프로그램이 저는 그래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자활을 위한 일자리 또 주거 지원 등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아직도 여전히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 임팩트 해커톤이 정말 고맙고 반갑습니다. 서울역 주변의 노숙인과 함께하는 포용적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넷 임팩트 코리아에서 주최하는 다양한 해커톤 행사들 늘 관심 있게 지켜보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청년들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 직접 공감하고 또 더 나은 사회를 꿈꾸고 실천할 수 있도록 그런 좋은 행사 많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세상이라는 거 사람 인자도 그렇지만 더불어 같이 사는 세상인데 그렇죠? 사람 인자가 서로 이렇게 의지하고 있듯이 더불어 같이 사는 세상인데 더불어 같이 사는 세상은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지냐면 공감, 교감으로부터 이루어지는데 특별히 이렇게 낙오된 분들 요즘에 뭐 실업 문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생활력 수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케어할 수 있다. 그리고 케어해야만 한다.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의무이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인지하는 사람만이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이제 그 어려운 분들을 이렇게 어르신들 보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분들에게도 젊은 날에 청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요. 그분들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되게 낮은 곳에 계셨던 게 아니고 그분들도 어릴 때 부모님의 귀한 사랑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고 그리고 꿈꾸는 청춘이 있었고 청년들이 청년회가 있었고 그리고 또 돌보는 또 가정도 있었고 또 사랑하는 식구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이제 혼자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정해진 게 아니라는 거죠. 평소에 노숙자들에 대한 생각은 거의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체험을 통해서 아, 이 사람들도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구나 해서 조금이나마 더 이해할 수 있었던 체험이 됐던 것 같아서 좋았어요.